коньяк до сказки. Везде сказки есть, правда. 오늘의 짐승 띵크 대략 1년 만에 공개된 예고편 크레이븐 더 헌터의 공식 영편이 공개됐습니다. 야, 이 스케줄 쉽지 않네. 예고편 구석구석 싹 다 훑어볼까요? 마이 선, we are hunters. The greatest the world has ever known. 어두운 서론을 지나가는 차량 한 대.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은 허벌판의 교도소. 아마 주인공 세르게이가 위치한 러시아 교도소인 것으로 보이고, 이곳에 크레이븐이 뉴비로 입소. 이 밥그릇을 튕기며 신빙을 반기는 고참들. 예쁘장하면서도 거친 매력의 신빙이 입소합니다. 그 쫄쫄이 잘 어울리게 생겼다, 이야. 코냑 더 스카스키. 이후 주거집 안방마냥 체스를 즐기고 있는 대머리. 보안이 교도소의 대장인 것으로 보이고, 이 방 안엔 드래곤볼 전권부터 딸유지, 개인 침대와 호랑이 가죽 러그, 하키까지 볼 수 있는 TV까지 구비되어 있고, 우리 세르게이를 이곳에 특별 초대합니다. 아이 뭐하게. 한 차례 자기소개를 마친 이들. 크레이븐은 이미 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렸고, 보스는 길을 죽이기에 크레이븐을 도발하는데, 하지만 러시아의 유명 헌터답게 바닥에 있던 호랑이 러그의 이빨을 뽑아 여기 있던 부하들을 가볍게 처치. 이후 보스를 벽으로 밀치며 압박 플레이. 사람 잘못 건드렸... 아니 짐승 잘못 건드렸다며 목에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그것도 여러 번. 이후 짐승처럼 천장을 뜯어버리고 30m짜리 담벼락을 한 방에. 이 총알찜은 가볍게 피하며 교도소를 빠져나갑니다. 아예 한 발을 안 맞네. They say he uses a connection with animals to track his prey. 이후 서론이의 야반 도주. 그리고 이들을 반기는 눈보라. 크레이븐은 짐승의 눈을 통해 늑대들을 조종합니다. 네, 크레이븐의 개쩌는 능력 중 하나죠. 그렇게 만난 건 여자친구. I heard the noise of thunder. Are you like your father, a gangster? A killer? 이후 원작처럼 사자 머리가죽 조끼를 착용한 크레이븐. 이렇게 활을 들고 무언가를 사냥 중인데, 벌써 이트나 등장한 이 여성. 빠르게 설명드리면 이분은 칼립소. 원작에선 부도교 무당으로 등장하며 이 크레이븐을 조종해 스파이더맨과의 싸움을 부추기고 향후엔 우리 대대형을 노예로 부리기도 한 인물인데, 지금까지 SSU 영화들을 미루어 본다면 아이 왜 나왔냐 싶을 정도의 역할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칼립소는 크레이븐의 아버지, 러시아의 유명 갱으로 활약했던 니콜라이를 혐오하고 크레이븐이 그 길을 걷지 않았으면 한다는 부두술이 아닌 가스라이팅을 조지고 있죠. 크레이븐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고, 그의 폭력적인 교육방식 덕에 지금의 이 짐승같은 능력을 얻게 된 셈인데. 이젠 아버지의 그늘을 거부하는 크레이븐. And I heard a voice. And behold. 이후 숲을 지나가는 4대 차량. 밀렵꾼들이 설치해놓은 덫을 발견한 크레이븐. 이건 이들이 밀렵 중인 짐승들, 또 크레이븐을 잡기 위한 것이었고, 이 덫을 얼굴에 매겨버리는 크레이븐. 야, 굉장히 잔인한데. 그리고 또 다른 덫을 통해 잡은 밀렵꾼은 이렇게 조각난 나무로 끌어당겨 방갈죽을 내버립니다. My son. And he decides who to free. And who to blame? Yes, an animal stronger than you can imagine. 네, 짐승의 눈으로 지옥에서 돌아온 크레이븐. 그리고 보여주는 짐승의 몸. 와, 이거 팩이 몇 개냐 이거? 숲에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크레이븐. 여기엔 캠핑의 흔적이 보이고 누군가 곰에 의해 뜯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 니콜라이는 새로운 존재에 대해 언급. 이전은 알렉스의 시체 빛이란 남자로 과거 니콜라이와 함께 일했지만 모종의 야망을 갖고 독립. 이후 자신의 몸에 실험을 거치며 이렇게 돌덩이 같은 피부를 갖게 되는데, 그 정체는 뒤에서 등장. We'll stand up. Tell me about this hunter. Some are born and some are dying. Once you're on his list, there's only one way off. 이후 군용 차량을 막아서는 크레이븐. 이들은 온갖 짐승들을 밀렵하고 있었고, 6대1로 싸우고 싶지 않으면 길을 비키라는 남자.
그리고 간지나는 크레이븐의 대다. There's six of you now. 그렇게 순식간에 600이 4가 됩니다. 이 불법 밀렵은 돌덩이 팔의 남자 알렉스가 행하고 있는 짓이었고, 크레이븐은 이들을 잡기 위해 직접 사무실로 향하는데 When the man comes around. When the man comes around. 그렇게 9층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크레이븐은 이렇게 맨손으로 총을 휘어잡고 단검을 내던지고 독침붕 마지막으로 네 발 달린 짐승마냥 이들을 죽여버립니다. You're just another man. Whoever is righteous. Hunting for a trophy. 이런 쌍남자에게도 순정은 있었으니 그건 바로 가족 버튼. 함께 자란 이복 동생 드미트리는 그를 살살 긁고 그가 극도로 경계하는 말, 아버지 같은 살인마와 뭐가 다르냐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원작에선 카멜레온으로 활동했던 드미트리, 그는 이렇게 변장 능력을 가진 인물로 활약하는데 이번 영화에선 그냥 떡밥만 던지겠죠. Let him be righteous too. Just like our father. When the man comes around. 이후 원작의 그 목걸이를 착용한 칼립소, 크레이븐을 잡으러 직접 나선 알렉세이. When the man comes around. Embrace Aurelia, son. 그는 크레이븐에게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하는데 야이씨, 아이 불꽃놀이 아니야? 그리고 시그니처 조끼를 처음 착용한 크레이븐, 그 유두빔 나가요? 이후 알렉스는 자기 배에 약물을 주입하는데 빠르게 변해가는 그의 피부, 이후 둘 소대와 함께 크레이븐이 차량을 쫓고 드디어 라이노로 변해버린 알렉세이, 크레이븐에게 강력한 주먹을 날리고 시그니처 박치기까지. 그렇게 맞붙어버린 둘의 모습을 끝으로 크레이븐 더 헌터의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우리 라이노 성님은 전작처럼 슈트, 요 메카에 탑승한 형태가 아닌 이번 영화에선 원작의 모습 그대로 요 코뿔소 인간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고요. 자, 어쨌든간에 개봉까지 약 4달, 12월 중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논배와 연달아 개봉하는데 하필 앞서 보여준 작품들이 이츠 모빈 타임, 그 마담이었고 사실상 처참하디 처참한 결과를 보여줬기에 이 공개 전부터 온갖 조롱들을 피하기 힘든 상황. 그래도 이 영화에서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꼽는다면 진짜 자비 없는 알등급 영화란 점, 이건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고, 또 히어로물 짬밥만큼은 정말 엄청난 아주 이갈고 캐릭터를 그려낸 테일러 존슨의 연기, 마지막으로 드디어 나온 라이노의 활약까진 아니더라도 뭐 너무 허접하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티저인 이 거미떼들, 스파이더맨의 등장을 암시하기도 했지만 뭐 여러 번 보셨던 것처럼 그냥 나같은 스파이더맨 팬들을 현혹시키려는 낚시, 나쁘게 말하면 개수자, 좋게 말하면 이거 흥행하면 나중에 거미도 보여줄게 라는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이 그니까 거미팔이 좀 그만하고 그냥 영화를 잘 만들어라. 이 영화의 개봉 딱 두 달 전 이 베놈이 마지막 댄스를 보여줄 예정이기에 논배의 흥행 여부, 그리고 우리 짐승남의 흥행 여부에 따라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미래가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화의 제작비는 1억 3천만 달러, 앞선 마담웹은 8천만 달러, 모비우스는 7,500만 달러, 카니지는 1억 1천만 달러, 베놈은 1억 달러였으니 사실상 소니가 가장 크게 힘을 실은 영화이기도 한데, 과연 이 영화는 제2의 모비우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기깔나게 뽑아서 우리 스파이더맨을 여기에 끌어올 수 있을 것인지. 잘하자. Where's Mr. Taglin? Oh, you're standing in him.